파워축구. 구독으로 가장 빠르게 파워축구를 만나보세요. 다음 라운드 경기 픽해주시면 그 경기 분석합니다. 파워축구. 예, 경남FC입니다. 설사커 시즌2가 이제 시작이 되려 합니다. 작년에 아쉽게 승격 못했는데 올해는 한다고 하네요. 설 감독 FC 안양입니다. 이윤영 전력 강화실장 이제 감독으로 다시 돌아왔고 선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이 어떻게 팀을 바꿀지. 예, 경남은 아 진짜 비겼기 때문에 잘 싸우고 비겼기 때문에 지금 2부에 있는 겁니다. 작년에 정말 아쉬웠을 것 같지만 그래도 시즌 후반 갈수록 설기영 감독이 추구하는 설사커가 예,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 안양 같은 경우는 정말 부진했습니다. 예, 뭐 경남 같은 경우는 뭐 득점이 좋았는데 실점이 최다 실점 2위일 정도로 뒷문을 어떻게 올 시즌에 정비했을지 그 점이 좀 기대를 모으고 안양 같은 경우는 아 작년에 정말 안 좋은 시즌이었어요. 최소 득점 4위에 최다 실점 3위. 득점도 안 되고 실점도 안 되니까 성적이 나올 수가 없는 팀이었죠. 최근 맞대결전적은 오경민 선수가 결승골을 뽑아내서 안방에서 경남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 경기로 경남은 안양전 3전 3승을 거두면서 안양전에 정말 극강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첫 시즌에 불구하고 설 감독은 안양 상대로 3승을 챙긴 거죠. 네, 경남 아디씨입니다. 경남은 올해도 NH농협 홈 유니폼을 입습니다. 예, 뭐 농협은행의 스폰을 받고 올 시즌은 정말로 염원하는 K리그 1 복귀를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요. 예, 윈윈하는 마케팅이 되길 바랍니다. 예, FC 안양도 효성 중공업이 이제 후원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메인 스폰서로 이제 가슴팍에 이제 메인 스폰서를 받고 FC 안양이 이제 이우영 전력 강화실장 백전노장이 이제 팀에 왔단 말이에요. 안양을 잘 아는 감독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어떤 시너지 효과를 거둘지 기대를 모으고 공격 포인트 탑3입니다. 백성동 11개, 고경민 10개, 황일수 8개. 경남은 이 1, 2, 3 주축 선수들을 다 지켰고 안양 같은 경우는 누수가 있었죠. 지금 어떻게 보면 맥스웰 아코스티가 지금 최다 공격 포인트 7개, 구본혁이 4개, 닐손 주니어 4개인데 아 조금 에이스로서 10개는 해야죠. 양팀 최다 출장자 탑10을 보면은 예, 양팀 통틀어서 닐손 주니어 선수가 수미 센터백으로 2488분을 소화했고 경남에서는 이광선 선수가 예,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했네요. 뭐 경남 같은 경우는 안양보다 경기를 더 치렀기 때문에 2000분대가 넘는 선수들이 많죠. 선수단 주요 지표 보시면 백성동 9골, 아코스티 7골, 장혁진 3도움, 구본혁 3도움, 라운드 베스트는 백성동 6회, 아코스티 6회로 동률이고 많이 뛴 선수는 예, 닐손 주니어 선수가 이광선 선수에 앞서고 몸값은 아코스티 선수가 이정엽에 앞섭니다. 예, 이정엽 선수 이제 부산에서 경남으로 왔는데 설사커의 핵심이 될지 좀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팀이 강등됐지만 본인도 입으로 내려왔고 하지만 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잖아요. 근데 파이널 B 5경기에서 침묵했기 때문에 부산에 강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엽 선수는 좀 절치부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커리어하이는 2019 새로운 도전의 시작. 심동훈 선수 이제 포항을 등지고 이제 안양으로 왔습니다. U23 레벨 선수면서 근데 2부 리그는 커리어 사상 처음이고 커리어 하이 시즌은 2016 시즌 42경기 13골 2도움입니다. 작년에도 1골 1도움이지만 살짝 아쉬웠던 모습이고 심동훈도 어떻게 보면 부활을 해야 되기 위해서 안양으로 왔습니다. 부활을 할 수 있을까요? 수비의 위험을 보여라. 김영찬 선수 부천에서 이제 이적을 했고 아시다시피 뭐 예, 지금 이경규 씨의 예, 자제분과 사귀고 있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예, 라운드 베스트 4회를 먹었거든요. 실력 있는 선수고 주현우 선수도 성남에서 이제 완전 이적을 했고 19경기에서 예, 1도움을 다재다능 여러가지 포지션이 뜰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윌리안 선수의 공격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윌리안 선수는 광주에서 왔죠. 7개 구단 상대로 5골 3도움. 아, 예, 좋은 활약. 하승훈 선수는
3개 구단 상대로 3골. 근데 전북전골이 진짜 좀 눈여겨봐야죠. 예, 윌리안 선수 이제 광주에서 경남으로 왔는데 파이널 A 3경기에서 1골 살짝 아쉬웠고, 근데 7개 구단 상대로 고르게 활약한 점은 역시 윌리안 선수의 가치를 좀 증명한 게 아닌가 싶고, 하승훈 선수 이제 전남에서 임대를 왔는데 1797분 동안 3골, 라운드 베스트 2회인데 뛴 시간에 비해는 아쉬워요. 2020 시즌 3차례 맞대결을 했는데 3차례 대결에서 모두 경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남이 이 정도면은 안양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승부, 완승이었고, 한 골 차로 이겼는데 한 골 더 넣고 이기는 팀이 강한 팀 아닙니까? 안양은 좀 더 분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4-4-2-4-4-2로 맞붙을 걸로 보이고, 경남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전방에 이정엽 선수를 낼 수 있고 U22로는 김영원 선수를 내세울 걸로 보입니다. 안양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선수들이 부상이고 김경준 선수도 지금 부상이기 때문에 용병 없이 경기에 나설 걸로 보이고, 근데 U22 카드로는 이제 최민서 선수를 내세울 것 같습니다. 통산 맞대결 전적은 9승 3무 3패로 경남이 앞서는데 최근 10경기에서 9승을 쓸어 담았단 말이에요. 경남이 이제 설사커 설기현 감독이 백전노장 이우영 감독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파워축구!